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오늘 날씨 완연한 봄을 느끼기에 충분했죠. 한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정말 따스했는데요. 봄 기운을 받아서 분홍색 벚꽃, 노란 개나리, 하얀 목련도 도심을 수놓고 있는 요즘 우리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인데요. 국민을 대표해서 나란 일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4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요. 1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잠시 후 본격적으로 함께하시죠. 네,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선거를 위한 정보들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봤는데요. 그런데 제 옆에 항상 있던 이 두 분이 오늘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선거를 앞두고 가장 바쁜 곳에 계시다고 합니다. 이영래 황희찬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나와 있는 황희찬, 이영래입니다. 아, 항상 저희 셋이 있다가 이렇게 저만 혼자 있으니까 두 분이 어디 갔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선거를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곳에 계신 것 같네요. 두 분이 준비한 소식이 있다고요? 네, 지금 이곳을 보시면 좀 평화롭고 여유를 즐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혹시 저기 불 켜진 곳 보이시나요? 네. 네, 제21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저기 계십니다. 네, 제가 전북 선관위에 와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이요. 바로 이 4월 10일 꼭 투표해용입니다. 아, 영래 씨 뭐 당연하게 투표하실 거죠? 아이, 물론이죠. 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일, 바로 정치 참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투표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올해부터 바뀐 것이 있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영래 씨가 또 정리해 주셨다고요? 네, 이 선거의 공정과 신뢰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슬기로운 선거 생활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춤을 추고 있는 이유, 바로 뉴진스의 민지 씨가 이번 4월 10일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홍보 모델인데요. 저도 자칭 홍보 모델로서 만약에 유권자시라면 아 주목하라는 이유로 어텐션을 쳐봤습니다. 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좀 달라진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어텐션, 어텐션. 선거에 의한, 선거를 위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를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그 현장 지금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근해요. 다 이 마스코트인가요? 네, 저희 선관위를 대표하는 마스코트 바로 참참 알리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네. 이제 그 선거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저희 돌아오는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 하시는 건 아시죠? 알죠. 네,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사전투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같이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표하러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투표하러 왔습니다. 주시겠어요? 혹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가요? 아,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투표용
투표용지가 두 장인데 또 한 장 무엇이에요? 네, 보통 국회의원 선거를 하시게 되시면은 투표용지를 두 장 받으시는데요. 네. 지역에 국회의원 대표를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입니다. 아, 네. 이제 보통은 두 장을 받는데 네.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쵸. 전주시 완산구 그리고 네. 장수군의 일부에서는 투표용지를 세 장 받으십니다. 아, 세 장 받는구나. 네. 제가 보니까 뭔가 투표용지가 전과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나요? 잘 보셨네요. 네. 저희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일자형 바코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전에 사전투표용지에서는 저희가 QR코드로 운영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뭐 QR코드에서 일자형 바코드로 바뀌어도 사실상 기능은 똑같이 네. 하는 건데요. 이제 워낙 부정선거법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QR코드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하시다 보니까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저희가 끝내기 위해서 바코드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이제 투표 한번 해보면 네. 될까요? 저쪽 가보시겠어요? 네.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돼요. 쏙. 그러면 이 밖에 또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사전투표하실 때 네. 신분증을 스캔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스캔 이미지를 원래는 선거일까지 보관했었는데 네. 이제 선거일로 30일까지 보관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뭐예요? 네, 선거 소송 제기가 기한이 선거일로 30일까지거든요. 아, 네. 자료를 요구할 때 네. 그런 것들이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30일까지 연장해서 보관합니다. 아, 그럼 확실히 더 전보다 이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투표가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들어보니까 이 공명정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이 사전투표함 보관 방법에도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무엇일까요? 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안쪽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여기 이런 공간이 있구나. 네, 여기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인데요. 네. 여기 한번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CCTV가 설치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아, 지금 여기 안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아, 보이시나요?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침입을 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황 확인이 네. 가능하고요. 원하시면 누구든지 청사합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일반 시민분들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그냥 지나가면서도 다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언제든지. 아, 그렇구나.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이번에는 이 개표 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투표함이 있는데 이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들어있는 투표함. 보니까 봉인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있네요. 와, 아, 드디어 봉인됐던 투표함이 열렸는데요. 담당관님, 처음으로 하는 개표 작업이 뭐예요? 네, 일단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해서요. 지역구 선거 투표지와 네.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정리된 투표지를 이쪽 네. 투입구에 이제 꽂아주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분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 이제 후보자별로 분류가 됩니다. 아. 그리고 후보자별로 분류가 되지 않은 투표지들은 네. 이쪽 재확인 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단계예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이쪽 네. 심사 집계부로 옮겨서요. 이제 그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서 이제 심사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수검표 절차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기존에는 저 심사 개수기에 의해서만 심사 확인을 했었는데요. 네. 손으로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저쪽 심사 개수기로 또 한 번 이중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중으로 확인하니까 더 정확도가 높겠네요. 그럼요. 예, 더 정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류기로 분류된 값이 이제 정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더 신뢰성이 제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정말 분류기가 정확하네요.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이 분류기도 좀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이 분류기의 경우에 네.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선 랜카드가 제거되었고요. 네. 그리고 인가된 USB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적용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그 해킹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였습니다. 아, 그럼 전보다 확실히 더 안전해진 거네요? 네네.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에는요. 네. 투표지 분류기
이야기를 봉인하거든요. 이렇게 봉인하게 이제 되는 이유는요. 네. 투표지 부류계에 저장된 그 투표지 이미지를 별도 저장 매체에 저장을 하고 원본 데이터는 여기에서 삭제를 해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부터는 그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당선인의 임기 동안 그대로 이 분류기 안에 보관하게 됩니다. 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네, 네. 아, 정말 보안이 강화됐네요. 전보다 그렇죠? 네, 신뢰도도 높아지고요. 네. 공정하고 투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투표 개표 과정에 개선안이 마련됐는데요. 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이 온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잘 관리돼서 네, 민주주의의 꽃이 잘 피길 기대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꼭 투표하세요. 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달라지는 점이 올해 이렇게 많군요. 맞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수검하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또 이 투표지를 세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만큼 투표 결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아, 그리고 제가 투표지 분류하는 시연을 직접 봤잖아요. 이 투표지 분류기 또한 보안을 강화해서 오류가 없도록 해서 정말 신뢰가 가더라고요. 네,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도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전 투표용지 일렬 번호가 QR코드가 아닌 바코드 형식으로 변화되고요. 예. 국민들도 24시간 CCTV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안과 신뢰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고 투표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인천 씨는 혹시 투표 언제 하세요? 사전 투표일에 아니면 투표 본일에? 저는 미리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우리 개표 방송 진행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혹시 팩트인가요? 제가 듣기로 이 당일에는 일부러 놀러 가려고 사전 투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저희 같이 개표 방송할 거잖아요. 아, 진짜요? 확실하죠? 혼자 이렇게 도망가는 거 아니죠? 아, 진짜 정보원이 누군지 몰라도 이런 거짓된 정보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가짜 정보에 속아 잘못된 정보가 사실처럼 퍼지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쵸. 이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팩트 체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고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법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슬기로운 설군거 생활을 영래 씨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네. 가짜 뉴스를 가려내고 속지 않는 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선거 팩트 체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참 뉴스 황인찬입니다. 4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해 가짜뉴스가 갈수록 교묘해져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선거 관련 정보를 접할 땐 반드시 팩트체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씨,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곧 있으면 총선 있잖아요.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면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대요. 에이, 설마 어떻게 이래요? 아, 진짜라니까. 이거 봐봐요, 봐봐. 잠깐, 팩트체크 하셨나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변호사님. 예.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데 예. 이거 사실 아닌가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노트북에 대해서 무선 냉기 능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린터에 대해서도 무선 냉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통신 연결도 안 되고 외부에서 기기로 제어할 수도 없다고 이런 사실들이 대법원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럼 변호사님. 예. 선거 장비와 보안 체계는 어떻게 예.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 장비하고 보안 체계를 우리가 공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특수 봉인지를 이 분류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조작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개표 결과를 믿으셔도 됩니다. 예네 씨, 봤죠? 더 이상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해요, 우리. 좋아요. 근데 변호사님, 그러면 네. 가짜뉴스 만드신 분들 저희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벌해야죠. 우리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다른 범죄보다도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거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허위사실을 표현에 의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범죄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사실 공표죄가 있고 그다음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네. 개표 결과 조작은 없었다. 팩트 체크. 황인아 씨가 바보래요. 이번에 투표 두 번 할 수 있다던데요? 투표를 두 번씩 할 수 있다니까요? 어? 인자한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 난 투표하러 가지. 오늘 4월 10일이잖아. 어? 저번에 투표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치. 사전 투표 때 하고 오늘은 4월 10일 총선 투표 날이니까 그때 또 하는 거지. 에? 그렇게는 안 되죠. 투표는 한 번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가 왜 안 돼? 사전 투표 날에도 뽑고 4월 10일에도 뽑고 내가 원하는 후보한테 힘 팍팍 밀어줄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후보 두 배로 응원해야지. 아,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요. 어머어머,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지. 잠깐, 팩트체크 하셨나요? 통합선거인 명부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각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 명부를 말하는데요. 사전투표를 한 시간과 장소, 사용한 신분증 등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한 번 투표를 하시면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에도 사전투표를 한 후에 출력한 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신 분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사전투표와 투표일 선거는 이중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머어머,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두 번 투표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 안 된다고요. 가만 보니까 인천 엄마 맞아요? 얼굴이 남잔데. 어머어머, 내가 지금 자기보다 더 예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야? 그럼 안 되지. 등본 떼봐야 되는 거 아니야? 팩트체크였어. 아니라고, 아니라고. SNS에서 홍보 이게 검색하는 칸에 들어가면 가짜뉴스라 소리는 들었죠, 많이. 가짜라고 좀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사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더 넣는다는 소리를 좀 가짜뉴스인가? 그래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는 관내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봉함 봉인됩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다른 우편투표함과 함께 보관되는데 전국에서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위해 하루 한 번 투입구를 봉인 해제하고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투입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투표지를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어야겠죠?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은 24시간 누구나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추가할 수 없다! 팩트 체크! 가짜뉴스에서 사전투표 첫째, 정보원을 살펴라! 데이터에 출처를 밝히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와, 이게 진짜야 이게? 와, 이럴 수가 있나? 둘째, 기사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겠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대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래요. 당나귀기. 셋째, 근거 정보가 확실한지 살펴라. 관련 내용이 정보를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이거 봤어? 어? 뭔데? 어? 이거 옛날 기사잖아. 넷째, 작성 날짜를 확인해라. 작성된 내용이 최신인지 확인해봐야겠죠. 옛날 사실을 사실처럼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선입견이 아닌지 점검하라. 내 믿음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사를 객관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해봐야겠죠. 매년 투표율이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섯째,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다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나이도 똑같지? 성도 똑같고 오지린까지 똑같으니까 저희 쌍둥이잖아요. 혹시 그럼 우린 잃어버린 쌍둥이? 팩트체크 잊지 마세요.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가짜뉴스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들 사전에 판단 잘 하셔서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가짜뉴스 판별하는 팩트체크 확실히 아셨죠? 네, 정말 확실히 알았습니다. 전 근데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정말 많이 퍼지고 있는데 선거를 치르면서 현명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보를 파악한 일 정말 필요해 봅니다. 네,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방법, 방송기자연합회 홈페이지를 보면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투표를 잘못하는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진짜 이 황인혜 리포터하고 인천시 쌍둥이 아니에요? 이름도 비슷하고 이 나이도 똑같은데. 이렇게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면 가짜뉴스들이 더욱더 많이 만들어지는 그쵸? 거라니까요. 가짜뉴스 잘 판별해서 정확한 정보, 비판적인 시각으로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짜뉴스 퍼뜨리고 만드는 일, 범죄입니다. 2024 총선에서는 가짜뉴스 아웃! 다 같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다현 씨도 가짜뉴스 판별하는 법 잘 들었는지 혹시 다현 씨 잘 배웠을까요? 네, 그럼요. 열심히 메모하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떠도는 네.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해서 좋았고요. 또 올해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들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우리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깨어있는 지성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우리 모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두 남자가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2024 총선과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준 두 분의 소식 잘 들었습니다.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알아두면 쓸모있는 선거 상식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투표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해야지 궁금하셨던 적 많으시죠?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저희가 쏙쏙 뽑아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4월 10일에 투표를 하러 가야 하는데 여행이나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하셨다고요? 그럴 땐 사전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4월 5일과 6일 이틀인데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잠깐 다녀오거나 주말을 활용해서 투표권 행사해보실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 꼭 필요한데요. 만약 주민등록증 잃어버려서 걱정이시라고요? 이것도 역시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아니어도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나 여권 학생증처럼 다양한 증서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면서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핸드폰에 미리 저장된 사진은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준비물을 챙겼으면 내가 가야 하는 투표소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 동네에는 투표소가 도대체 어딨냐고요? 투표소는 우리 동네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로 학교나 읍면동사무소, 또 공공기관 소유 건물이나 주민회관에 설치됩니다. 자세한 투표소 위치는 우편으로 받는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동네 투표소가 어딘지 꼭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투표일에는 등록된 주소지에 따라서 정해진 투표소에 가야 하죠. 만약 3월 20일에 이사를 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신다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19일까지 등록된 주소지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서 본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월 19일 안에 했다면 새로운 주소지, 3월 20일 이후에 했다면 과거 주소지의 투표로 가야 하니까요. 꼼꼼히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투표하고 나오시면서 인증사진 찍는 분들 많으실 텐데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기표소 밖에서는 2017년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진 촬영의 허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요즘은 엄지척, V, 손아트 같은 손동작 가능하고요.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나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해서 SNS나 인터넷에 올려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투표도 하고 인증사진 남겨보면 좋겠죠.
이렇게 궁금한 점들 저희가 함께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거 방법과 주의할 점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4월 10일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 가능한데요.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꼭 챙겨가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표소로 향해야겠죠. 먼저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이때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하얀색 투표용지와 정당을 뽑는 연두색 투표용지 총 두 장을 받습니다. 재보궐선거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총 세 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투표 후 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나오시면 됩니다. 투표를 하고 왔는데 사소한 실수로 무효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필 펜이 아니라 반드시 배치되어 있는 기표용구 사용하셔야 하고요. 보이는 것처럼 투표용지에 여러 번 기표용구를 찍거나 정해진 네모칸을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번에 총 10개 선거구에서 33명이 출마한 가운데 10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10개의 선거구가 확정되는 거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정치에 대한 관심, 투표로 나타내지 않으면 전북의 이익과 발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투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받는 중이야? 아니, 집이야. 나 이지듀스잖아. 대용제약 EGF로 하루만 사용해도 효과가 눈에 보이니까. 문제 피부에 제약을 걸다. 이지듀. 우리도 세 명 중 한 명이라고. 에이, 그 한 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 돌코렉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렉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렉스. 중개사님 주목! 좋은 방만 올려주세요. 인지도 1위니까 원투룸 아파트까지 다 올리세요. 주사용도 1위니까 보는 눈이 아 소리나게. 선호도 1위 다방으로 오라. 모두 다 보는 방. 네, 전북이 참 좋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현장 연결해서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선거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이 시작되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이뤄낼 공약들을 약속할 텐데요. 특히 이 문화예술을 위한 공약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참 관심이 갑니다. 우리 전북이 문화예술의 고장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요. 전북의 예술적 가치, 국립무형유산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2024년 공연을 개막 공연을 연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박판용 과장과 하윤아 PD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전주시 서항로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은 이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한옥마을 인근에 2013년도에 첫 문을 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흥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공연하고 디지털 체험실 등 4개의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전문 복합행정기관이며 문화유산청 소속 국가기관입니다. 네, 벌써 개원 10주년을 넘었는데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예, 전북 지역이 우리나라 고유한 전통문화와 역사와 아름다움을 잘 간직해온 지역인 만큼 도민들에게 고품격 기획 공연과 전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에는 개원 1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무형유산 축전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바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재청이 오는 5월 17일에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기존의 문화재는 재산이라는 인식이 많았던 만큼 네. 이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유산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2024년 관객을 처음 만나는 공연으로 풍장 세기를 열다라는 공연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번 개막 작품이 풍장 새 길을 열다인데요. 네. 풍장 새 길을 열다는 저희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농악을 중심으로 판소리라든지 동양별신굿, 춤 등 이 아름다운 무형유산의 좀 전통성과 가치를 알리는 개막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4월 6일 공연을 위해서 연습이 지금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이 농악을 비롯한 뭐 춤과 노래 하나로 어우러진 종합 선물 세트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출연자들이 참 땀과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네요. 네, 네. 저희가 네. 잠시 이 VCR을 다시 잠시 끊겨서요. 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VCR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립무형유산원 흥겨운 풍악소리가 들립니다. 올해 국립무형유산원 개막을 알리는 풍장 새 길을 열다 연습이 한창인데요. 우리 농악을 통해 대중들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을까요? 전통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찾고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농악을 주제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에는 동해안 별신굿, 그다음에 경기민요, 처용무, 그다음 악당광칠, 이루, 연희점추리 뭐 그래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다양한 그 장르의 전통 예능들이 농악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연에 그냥 쫙 어우러지는 뭐 그런 판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경기민요 산타령인데요. 춤사위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경기민요의 맑은 소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노래 자체를 즐기는 모습도 보기 좋지만 우리 것을 지켜가는 젊은 예술인들의 모습도 감동이네요. 무대에 서는 단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확실한 전통 농악의 맥과 더불어 신명나고 새로운 감각으로 관객 여러분들을 흥분시킬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직접 참여도 하시고 함께 소통하시면서 잠시나마 휴식과 위안을 얻고 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야 뒤에 같이 짠짠짠짠짠짠 이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명씩 들어오면 그럼 세 번째에서 등장 네네 춤을 들썩이게 하는 농악 공연에서는 전남 우도 농악 김동원 명인과 호남 여성 농악단 이옥금 명인이 인생을 표현하는 무대를 보여주신답니다. 이 시대의 농악의 모습,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무형유산의 무대가 기대되는데요. 오늘도 전통의 맥을 잇는 예술가들이 구슬땀으로 만든 공연 풍장 새 길을 열다 객석에서 호흡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2024년 국립무형유산원 개막 공연 풍장 새 길을 열다 4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만나본 것처럼 춤도 있고 농악도 있고 뭐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는데 출연자분들이 참 열심히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영상 보셨다시피 대규모 출연진들이 지금 준비해 오고 있고요. 네. 동해안 별신굿의 대가 김동현 선생님, 판소리 윤진철 선생님, 한지장 홍충수 선생님 등 그 저희 명인 선생님들과 젊은 출연진들이 힘찬 무대를 아마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이 풍장 세계를 열다 시청자분들 함께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관객과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이번 개막 공연 풍장 세계를 열다는 4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네.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공연 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물론 관람료는 무료이지만 사전 예약을 하셔야 관람이 가능하고 3월 29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네, 이 풍장 세계를 열다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준비한 작품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예, 저희 무형유산원은 평균 약 40여 편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무형유산 공연은 무형유산이 정통성과 대중성, 세계성도 세 가지 카테고리를 주제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통성에서는 이제 전통 예능의 품격이라든지 이수자전 명인 오마주 네.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대중적인 무대로는 이제 그 저희 국가유산청 페스티벌이라든지 무형유산 너나들이 등이 있고 세계적인 공연으로는 인류무형유산 초청 공연과 K무형유산 페스티벌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류무형유산 초청 공연 같은 경우는 세계에 있는 그 인류무형유산을 저희 국립무형유산을 초청해서 여기 국민들이나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유형문화 유산을 이끌어가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번 개막 공연 안 보시면 후회하실 것입니다. 아, 후회하실 것이다. 네. 풍성하고 품격 있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저희 시상을 함께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무형유산원이 접근하기 좋은 전주에 자리하고 있을 만큼 시청자 여러분과 전북 도민 여러분 모두 언제든지 무형유산에 오셔서 함께 즐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통 예술을 이끌어가는 명인들과 계승에 나가려고 배우는 젊은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 기대가 참 많은데요. 이러한 소통의 장은 예술 문화에서만 아니라 배움의 장인 대학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죠. 대구에 가면 도심 한가운데에 캠퍼스가 있어서 배움과 지역경제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회색 건물들 사이에 나직이 앉아있는 옛 가옥. 캠퍼스로 등교해야 할 학생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다. 고풍스러움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 공간의 정체는? 야, 여기 오늘 수업 들으러 왔어요. 어서 배움의 문을 여시오. 이름하여 도심 캠퍼스. 수년째 비어있던 공간이 지역 대학생들의 열정과 패기 가득한 캠퍼스로 다시 태어났다. 침체된 동성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나선 학생들. 꿈꾸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자. 대구 중구 북성문화마을 역사길. 한 시대를 풍미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 전국 최초 도심 캠퍼스 1호관이 문을 열었다. 지역의 이제 구도심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를 통해서 도심 캠퍼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성로 내상수 프로젝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교육과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관되었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도심 캠퍼스는 비어있던 적산가옥과 한옥구조 건물 3개 동을 리모델링한 것. 어떻게 이 공간을 배움의 장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적산가옥과 1950년대의 어떤 한옥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기존의 대학생들이 시멘트란 속에서 했던 강의실을 떠나서 이런 한옥의 정서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 그리고 이노베이션 혁신 활동을 도움이 되고자 대구시와 같이
고민한 끝에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골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대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은 게스트하우스와 재즈바로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로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구시가 이 공간을 매입했고 청년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도심 캠퍼스는 지역 13개 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유 캠퍼스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대학교 강의실은 좀 답답한 반면에 여기 강의실은 쾌적하고 공기가 좋아서 수업 들을 생각이 기분이 좋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은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신 고수분들의 비법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창업에 성공한 선배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특강. 지역의 자원과 문화에 가치와 아이디어를 더한 로컬 창업이다. 어려운 취업난 속 새로운 돌파구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 근데 이 창업에 대해서 너무 학생분들이 몰입을 하는 단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창업이라는 걸 열중하는 동안 여러분들 취업에 대한 스펙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창업이 잘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창업이 혹시라도 안 됐을 때 내가 사실 취업시장에 재진입했는데 평소에 창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 정보들과 꿀팁을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옥에서 수업하는 게 뭔가 예쁜 이런 공간에서 수업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앞으로 이런 수업이 이런 공간에서 좀 더 많이 열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성로는 대구 최대 번화가로 명실공히 1등 상권이라는 타이틀을 지켜왔고 젊음과 낭만의 거리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동성로를 찾는 발길이 줄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곳 현장 분위기 파악을 위해 학생들이 나섰다. 지금 동성로의 상권도 좀 둘러보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듣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통해서 현장 조사 지금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의 대중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점한 점포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실이 많은 이유가 우리 전부 다 모바일로 물건을 사고 그지 유통하는 시대잖아. 그래서 앉아서 여기까지 안 하더라도 쉽게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어떤 공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변화하는 소비 패턴과 트렌드의 흐름을 잘 읽어야 비어있는 점포가 다시 채워지고 동성로가 활기를 찾을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가게 좀 어떠신가요?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안 좋아요, 경기가. 그래서 지금 빈 상가들이 좀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또 그만큼 네. 경기가 안 좋고 내가 봤을 때는 이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인들의 고충을 귀담아 듣는 것도 현장 분위기를 체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교수님께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큰 공부가 되었고 사장님들도 직접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현재 동성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와닿았던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창업 실패하는 사례가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니즈를 찾고자 함으로 해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창업하는 데서 현장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업을 끝내고 도심 캠퍼스로 돌아온 학생들. 동성로와 이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로컬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부담 없이 현장 수업과 이론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대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여기 오면서 이제 지하철도 타보고 시내도 한번 걸어보면서 좀 대구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가 다른 강의실보다는 좀 더 교수님과 학생의 거리도 가깝기도 하고 좀 더 소통이 잘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편안한 공간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반짝이는 창업 아이디어를 내고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오프닝 이노베이션은 딱딱한 곳이 아니고 이런 자연스러운 곳에서 이루어져야지 이 대구의 미래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원동력이 있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도심이 신도심에 비해서 더
넓어지고 또 구도심에 대한 정서를 보유해야 대구의 어떤 정서적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꿈을 찾고 꿈을 키우고 꿈을 펼치고자 나선 청춘들. 도심 캠퍼스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공간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다. 동성로가 젊은 열기 가득한 거리로 재도약하길 기대해본다. 네, 오늘 전북이참 주타에서는요, 선거와 투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도 만나봤는데요. 앞서 저희가 풍장 세계를 열다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 저희 3월 6일이 아니라 4월 6일로 다시 정정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풍장 세계를 열다 공연은요, 4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열리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많은 것들 모두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데요.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참여해야겠죠. 투표하지 않는 자는 불평할 권리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고요. 전북이 참 좋다와 그동안 함께했던 황인찬 아나운서 오늘까지만 함께하게 됐습니다. 4월부터는 이영래 아나운서와 저가 함께 두 명이서 함께하게 됐고요. 함께해준 황인찬 아나운서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Brave enough to go climbing a wall so high that no sunlight